됐죠? 오케이. Okay. As one 급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as soon as you can과 베스트 사이 이용한 비교 파트 문제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이 조금 매니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문제 풀이했죠? Read books. He read군요. 왜 read라고 불러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현재 시제니까 reads라고 읽으면 되는데. 얘는 read죠. 두 번째 녀석. did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죠. He read books가 아니고 he read as many books as possible.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He read as many books as possible.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얘가 read라고 했죠. 그러면 이 possible은 as many books as he can 하면 틀리게 되는 거겠죠. read니까 he could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s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여기에는 can이 못 오는 거고요. 이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과거 시제 문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I will wait for you. 내가 너를 기다릴 거라 했고요. 이걸 조합하면 내가 할수 있는 한 오랫동안이 되겠죠. 그러면 I will wait for you as long as I can 이겠죠.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아니 미래 시제니까 이렇게 can 같은 녀석이 오면 되겠고 뭐 이거 귀찮으면 possible로 바꿔 써도 상관없고 I'll wait for you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 줄 거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은 러시아와 브라질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보니까 러시아 면적이 브라질 면적의 딱두배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는 두 배만큼 크다 하니까 러시아 is twice as big as Brazil 하면 되는데 좀 이따가 얘랑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배수사 비교는 배수사 무슨 비교를 해도 되고 배수사 무슨 비교를 해도 된다고 배웠었죠. Russia is twice as big as Brazil. 지금 해석은 러시아는 브라질의 두 배만큼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가 받았었다까지 써 있고요. 쭉 보니까 나랑 비교했을 때세배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 이 얘기겠네요. 그는 나보다 내가 뭐두개 받았다면 그는 여섯 개 받았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는 나보다 세배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he received times presents than me 하면 되겠죠.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And me. 얘도 마찬가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배수사 무슨 비교는 배수사 무슨 비교로 바꿔 써도 상관없죠. 자, 배수사 무슨 비교는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교급 비교로 바꿔 쓸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러시아 is twice as big as 브라질은 러시아 is twice as 해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두배더 크다. 그다음 그 밑에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than me 같은 경우도 he received three times as 자 more의 원급이 뭡니까? many presents as me 됐습니까? 세 배만큼 많은 선물을 받았다. He received three times as many presents as me.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than me. 배수사 비교급 비교와 원급 비교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원급이 무엇인지 이런 지식들, 비교급이 무엇인지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1학년이었다면 he received more presents than me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두개 받았는데 쟤는 여섯 개 받았으니까 나딱세배 받았네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겠습니다. I'll finish it as quickly as I can. 내가 그것을 마무리할 것이다. 내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Okay, I'll finish it as quickly as possible. 해도 되고. 그다음에 he kicked the ball, she kicked the ball. 그녀가 그 공을 찼다.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멀리.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요렇게 쳐다본 다음에 she could라고 하면 되겠죠. She kicked the ball as far as she could. 그녀가 할수 있는 한 멀리 공을 찼다. 그다음에 she ate. 그녀가 먹었다.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내가 먹었던 것에 세 배만큼 많이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배수사 원급 비교니까 배수사 비교급 비교로도 바꿔보겠습니다. She ate. 그녀는 she ate three times. Than I did. 그럼 뭐 이거 전부 다 me로 바꿔서도 상관없겠다. She ate three times as much as me. She ate three times as more than me.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그다음에 this rope is five times thicker than that rope 대신 왔겠죠. 그래서 이 밧줄이 다섯 배더 두껍다. 저 밧줄보다 이 밧줄이 저 밧줄에 비교했을 때 다섯 배더 두껍다. 그래서 배수사 비교급 비교니까 배수사 원급 비교로 바꾸면 this rope This rope is five times as thick as that one. 이 부분을 as thick as로 바꿔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56은 비교급 and 비교급. 요즘 같은 날씨에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The winter is coming. 점점 더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비교급 and 비교급. Y는 X제곱의 느낌이다. 그 다음에 더비는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문법이다. 어순도 달라지고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를 봐주고 있죠. 원래 더 뒤에 최상급 와야 되는데 더 뒤에 이상하게 첫 번째 이상한 점더 뒤에 비교급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는 뒤로 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하려고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도 없다는 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는데 그것을 더비더비로 바꾼 거다. 원래 문장도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더비더비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된다라는 그래서 변화하는 느낌이 급격하게 변하는 느낌으로 표현해라. 오케이. 그래서 he drove faster and faster until she told him to slow down. 그렇죠. Faster and faster. He drove faster and faster. 뭐 뭔가 어딘가 되게 급하게 갈 때가 있었던 모양이죠. Until she told him to slow down. 오케이. 그다음에 the noise outside became louder and louder. 바깥 소리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커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internet부터 읽었으면 좋겠어요. more and more important.
어쩌든 동 쉽게 표현하는 게 좋아하는 거죠.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lives. Lives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Lives라고 읽어야 돼요. The interne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lives.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죠? In our lives의 뜻이 뭐고? 우리의 삶에서란 뜻이죠. 우리 삶에서 인터넷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얘를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살다에 3인칭 단수, 다른 말로 하면 does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살다 live고 그가 산다 할 때 얘는 he lives라고 읽지 않죠. he lives죠. 근데 얘는 이 lives가 아니고 뭐의 무슨 형태이기 때문에 life의 복수형이죠. f 소리로 끝나는 녀석은 was 이렇게 하듯이 얘가 life니까 얘는 lives라고 읽어야지 lives라고 읽어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1, 2, 3, 4, 5 하고 싶은데요. She told him to slow down. 1, 2, 3, 4, 5 하면 5-3의 A니까 tell A to do. slow down은 속도를 줄이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누구도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 tell A to 부정사를 써야만 한다는 거. 이번 시험 범위가 5형식들 모아놓은 거라 했어요. 6과, 아, 여러분 7과 8과 기말고사 조금 뭐 6과 좀 섞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7과 메인인 7과 8과의 문법은 5형식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진도 전번에 진도가 늦었으니까 지금 진도를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주는 그 학습지들 있죠. 프린트물 그런 것들 반드시 꼭 시험 치기 전까지 그것들도 완전히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포커스 56입니다. 워크북. 자,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자, 완성시키면 뜻은 뭐겠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예. 그죠. thin. 자, air is thin 이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the air is thin 하면 공기가 얇다라고 보이는데 그걸 조금 더 우리말스럽게 생각해봐.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을 전달하고 싶냐. 더 높이 우리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더 옅어진다라고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게 잘못 표현되어 있고요.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는 되셨을 테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is. 그렇죠. 더가 빠졌죠. 더비 더비를 해야 되는데 더비 비를 해버렸죠. 좀 이따가 이 문장이 원래 문장이 뭐였다라는 거 살펴보겠죠.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is. 높이 우리가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옅어진다. 희박해진다. 그 다음에 이번 문장 완성되면 너는 점점 더 키가 커지고 있다 이거겠죠. 키 커지는 정도가 천천히 자란다. 쑥쑥 자란다. 이렇게 자라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You are getting taller every year. 토를 톨 앤 토를 톨러 앤드 톨러로 고친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톨 앤드 토를 톨러 앤 톨러 You are getting taller and taller every year. 너는 매년마다 쑥쑥 자라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is. 이런 원래 문장이 뭐였다?
We climb higher, the air is thinner. 자, 잘 할 뻔했는데. 자, 일단 자, 더비더비는 세 가지 문법이 틀린 거라 그랬어. 첫 번째, 뭐가 틀렸다? 더 뒤에 최상급 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규칙을 어기고 더 뒤에 비교급이 오고 있다. 두 번째, 주어 동사의 위치가 뒤로 가 있다. 됐습니까? 세 번째,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하려면 반드시 뭐를 한 번 써야 된다? 한 문장에 주어 동사를 두 번 등장시킬 방법은 접속사.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맞췄고 더를 없앤 건 맞는데 지금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를 써줘야 되겠다? if나 또는 이런 걸 써야 되겠죠. When we climb higher, the air is thinner.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때 공기는 더 옅어집니다. 또는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면 공기는 더 옅어집니다. If we climb higher, the air is thinner.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법에서 배웠더라?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다뤘던 파트의 문법 제목은 조건문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조건이라면 공기는 더 얕아지게 됩니다. 얕아지는 게 아니고 옅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조건에 버르장머리 없이 윌럼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뭐에 무슨 절에 시간에 부사절에도 버르장머리 없이 윌럼 안 된다는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when을 넣으나 또는 if를 넣으나 어차피 하고 싶은 말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에도 미래 시제 쓰면 안 되고 현재가 대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에도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If we will climb higher, when we will climb higher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문법이고 중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만약 라면에 will 넣었나 아닌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그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확 줄여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when도 있고요, while도 있고요, after도 있고요, before도 있고요, until도 있습니다. after가 뭔 뜻이길래 누가 뭐뭐 한 다음에 손 씻은 다음에 저녁 먹으러 와라. 언제 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오라고요? 네가 손 씻은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꼭 밥 먹어라. 언제 밥 먹으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이것도 전부 다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애들 공통적으로 전부 다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는 문법들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말 보고 표현하랍니다. 뭐 그는 점점 더 가난해졌다. 시제는 과거고 가난해지는 속도가 이렇게 가난해졌나 봐요. 아,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규진이 친구들 중에 왜 주식 코인 하는 친구도 있는데 요새 또 어떻게 살고 있어? 잘들 살고 있나요? 아마 잘 살고 있어. 옷 갈아탔는 모양이네요. 그냥 네가 빨리 운전할수록 우리는 더 일찍 도착. 뭐뭐 할 수,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공기가 희박해진다. 이건 더비더비를 표현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호텔이 싸면 쌀수록 서비스는 더 나쁘다. 오케이. 이런 말 넣어줘도 좋겠죠. 됐습니까? 더 싸면 쌀수록 더 어떨수록 더 어때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둘 다 같은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그러면 완성 시제 보겠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가난해졌다는 시제가 과거니까 he got poorer and poor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e got poorer and poorer.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 반대죠. I will get richer and richer. 됐습니까? 나는 점점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는 점점 가난해졌다. 프로의 반대말이 리치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더 빨리 운전할수록 우리는 그곳에 더 일찍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더 faster you drive
그렇죠.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The faster you drive,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그러니까 막 밟으라 이 말이죠. 좀 이따가 이 문장과 같은 표현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텔이 싸면 쌀수록 서비스는 더 안 좋다. 준비들 되셨죠? The cheaper the hotel is. 그렇죠. The worse the service is.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또 같은 말이 뭐냐? 같은 표현이 뭐냐? 자, 그럼 the faster you drive,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같은 표현은 뭐다? You, if you drive faster, we will get there earlier. If you drive faster, 만약 네가 더 빠르게 운전한다면, 더 빨리 운전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일찍 도착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보리장머리 없이 이 자리에다가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If you drive faster, we will get there earlier. 만약 네가 더 빨리 운전한다면 우리는 더 일찍 거기 도착하게 될 것이다. 더 빠르게 네가 운전할수록 the faster you drive, 더 일찍 우리는 거기 도착할 거야.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그럼 뻔하죠.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같은 표현은 if the hotel is cheaper, the service is worse. 됐습니까? 호텔이 만약 더 저렴하면 서비스는 더 형편없다. If the hotel is cheaper, the service is worse를 더비더비로 하는 순간 여러 가지가 접속사가 일단 없어지는 문법적 오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이 강조하면 강조되면서 앞으로 가면서 원래 더 뒤에 최상급 와야 되는데 비교급 옵니다. 얘도 똑같은 일 동시에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비더비 표현이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미주진 부분을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너의 영어가 점점 더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The older the girl grew, the more beautiful she became. 그래서 그녀가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더 아름다워졌다. The older the girl grew, the more beautiful she became. 그녀가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는 같은 표현이 If the girl grew older, she became more beautiful.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만약 그녀가 더 나이가 든다면 그녀는 더 아름다워졌었다. When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요. 뭐뭐 하는 동안 그녀가 더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더 아름다웠다. 이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라는 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마치 무조건 if를 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적절한 의미와 어울리는 접속사를 써야 되겠죠.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는 동안 그녀가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그녀는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게 어울리는 거죠. 됐습니까? While the girl grew older, she became more beautiful. The older the girl grew, the more beautiful she became. 뭐 여기에 이거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도 이거 들어있는 거 쓰는 거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시제일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become, becomes 있다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ne of the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물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뭐가 존재함이 더 중요하다.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니까 여기에 복수명사고요. 해석은 가장 뭐뭐한 뭐뭐 중 하나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은 뭐다? 해석 플러스 약간의 그렇게 고급은 아니지만 약간의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나이강이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라는 표현은 세계에서 나이강보다 더긴 강은 없다도 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나이강만큼 긴 강은 없다도 되고 그다음에 나이강은 더 깁니다. 그 어떤 다른 강보다도 맞습니까? 그래서 총 다섯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곤란해서 알맞은 걸 골라라. I think that을 썼으니까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쭉 보이고요. 의견 말하기라 했습니다. I think that Vincent van Gogh is one of the greatest artists ever. ever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 주면 깔끔할까요? 그렇죠. 이제껏 역사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빈센트 반 고흐는 역대급으로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 중한 명이다. 그러니까 one of the에는 어떤 명사가 복수형으로 와야 된다. 뭐뭐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완성시키면 뭐가 되고 이번 문장 완성시키면 No show is so funny as this죠. 이게 답이죠. 됐습니까? No show is so funny as this. 오케이. 가끔씩 이 친구 틀렸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 as로 고쳐야 됩니다. as로 고쳐야만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as로 바꿨어도 됩니다입니까? 바꿨어도 되죠. 그러면 이게 as로 고쳐 써야만 한다라는 친구는 이 문법을 어떤 식으로 익힌 친구다? 여기에 not이 있나 없나만 보는 친구죠. 자, 여기에 내 눈에 not은 안 보이지만 누가 얘기하죠.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o를 써도 되고 as를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며 이것만큼 웃긴 쇼는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쇼가 만큼 웃기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쇼가 만큼 웃기다. 뭐만큼? 이 쇼만큼. 이 세상에 쇼가 없어. 없는 쇼가 만큼이나 웃겨. 뭐만큼? 이 쇼만큼. 디스 뒤에 생략되면 디스 쇼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이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 그중에서도 뭘 사용했다?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니까 좀 이따가 얘랑 똑같은 표현들 쭉 한번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완성시키면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그러니까 오케이, 이 문장 해석하면 This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반복돼서 어차피 반복돼서 생략해 놓은 거죠. 그렇죠. This lake죠. 이 호수가 더 깊다. 뭐보다 더 깊다? 그 어떤 다른 호수보다도 어디에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 호수는 그 어떤 다른 호수들보다가 아닙니다. 호수보다도 더 깊다라고 해서 얘는 문법적으로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중에서 뭐 나는 안 외워져서 외웠다 그래서 수학 공 이건 다른 문법은 내가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문법은 뭐라 그러면서 외웠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러니까 얘가 1등 하려 그러면 됐습니까? 얘가 1등 하려 그러면 1등 밑에는 2등이 있죠 그렇죠? 2등 몇 명? 2등 몇 명이에요?
2등은 한 명이라 해도 만약에 2등이 두 명일 수도 있겠죠. 그럼 걔들 둘다몇 등이라 그래? 둘다 3등이 돼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1등 하려 그러면 얘는 2등이 돼야 되는데 2등은 몇 명이다? 또는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비교급 된 애니어도 단수 명사라고. 됐습니까? 뭐 그렇게 외우든지 어쨌든 비교급 된 애니어도 단수 명사를 외워 주시기 바라고. 얘도 마찬가지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No show is so funny as this는 뭐 일단 시작하는 단어 하나만 던져주세요. 뭘로 시작해볼까? 이렇게 패시브한 놈들이 있나? No로 시작해봅시다. No. 자, 2번 하고 있어. No show is so funny as this를 같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No show is 자 이걸 문법적으로 하면 부정주어 원급 비교는 최상급의 의미라 했어. 이거 문법적으로 외울 내용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그 어떤 다른 쇼도 이 쇼만큼 웃기지는 않다죠. 근데 그 어떤 다른 쇼도 이 쇼보다 더 웃기진 않다 해도 되죠. 그래서 no show is funnier than this show 했대겠죠. no show is funnier than this. 그 어떤 다른 쇼도 이 쇼보다 더 웃기진 않다나 그 어떤 다른 쇼도 이 쇼만큼 웃기진 않다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is로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표현 최상급 표현을 뭐로 하는 게 제일 쉬워? 최상급 표현을 최상급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표현이죠. 최상급 표현을 최상급으로 하면 this is the funniest of all. 그렇죠. shows. This is the funniest shows of all shows. 모든 쇼 중에서 이것이 아니면 여기에 쇼즈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어. 여기에 쇼즈를 생략하면 그때는 어떻게 표현되겠다? This show라고 써주면 되겠다. 어쨌든 이 가리키는 뭔가가 얘가 표현하고 있는 게 쇼라는 정보는 줘야 되니까 어디든지 this 뒤에 쇼를 쓰든지 아니면 of all shows, all 뒤에 쇼즈를 쓰든지 어쨌든 쇼는 한 번은 써야지. 어느 한쪽을 생략할 수 있겠죠. This show is the funniest of all. 그래서 최상급 표현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this로 하는 또 다른 방법 있죠. 근데 여기다 this show는 안쓸 거야. 일부러. This is. 이게 더 웃기다. 자, 의미로 생각해. 이게 더 웃기다. 그 어떤 다른 쇼보다도. This is. 자, this is funnier. 이게 더 웃겨. This is funnier. 그 어떤 다른 쇼보다도. 그 어떤 다른 쇼보다도. 라는 표현을 하셔야죠. This than any other shows야, show야. This is funnier than any other show. 할 수도 있고 얘를 안 쓰고 싶어. 그럼 이 자리에 show라고 쓰든지. This show is funnier than any 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되고 이거 뭐 무한하게 많습니다. This is less funnier than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기 때문에 아참 여기다가 이거 좀 봐야지. This isn't less funnier than any other show.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것은 더 웃기지 않다. 그 어떤 다른 쇼보다도. 이게 그 어떤 다른 쇼보다도 더 웃기지 않다는 얘기는 제일 웃기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라는 표현을 문법적 완성은 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뭐또 그러면 이렇게도 돼. 오케이. No other show is less boring. 그 어떤 다른 쇼도 덜 지루하지는 않다. 뭐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반대말 가지고도 또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그럼 한번 보여줬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In this area는 그냥 뒤에 어차피 붙이는 거니까 계속 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로 시작해 볼까? 이거로 시작해 볼까요? 'No other lake is deeper than this.' No other lake is deeper than this. 그 어떤 다른 호수도 이 호수보다 더 깊지는 않다. No lake is deeper than this in this area. 그 다음에 또 no로 시작해 봅시다. 'No other lake is as deep as this in this area.' 이 동네에서 그 어떤 다른 호수도 이 호수만큼 깊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에 no 속에 not 했으니까 얘는 so로 바꿔줄 수 있는 거. 'No other lake is so deep as this.' 그 다음에 이제 this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 'This is deeper'는 여기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This is the deepest of all lakes.' 여기에 lakes 쓰기 싫으면 'this lake'라고 하는데, 'this lake' 아니면 여기도 lake 쓰고, 여기도 'this' 뒤에도 lake 쓰기 싫고, 여기도 lakes 쓰기 싫으면 'this is the deepest lake of all'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게 가장 깊은 호수야. This is the deepest lake of all. 모든 호수들 중에서 in this area,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됐습니까? 이렇게 총네 가지 표현들이 있다. 그나저나 deep의 반대말이 뭐지? 딥의 반대말은 읽어볼까요? shallow의 뜻은 동사 아닌데요. 됐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같은 표현들이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기와 같이 최상급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을 했는데 he is a very good actor. 그는 매우 훌륭한 배우이다를 그는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들 중 하나다. He is one of the best actor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뒤에 단수 명사 in Korea. The ant is a very busy insect. 여기에 busy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 개미는 매우 바쁜 곤충이다인데. 바쁜 곤충이란 말은 D, 지금 이 문장 속에 busy는 D로 시작하는 그 단어랑 같은 뜻으로 사용된 거죠. 뭐겠다? diligent의 뜻으로 쓰인 거죠. busy가 바쁜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부지런한 거미는 아니 거미는 더 개미는 매우 부지런한 곤충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이제 뭐 밑에 문장은 최상급 표현을 하라 했으니까 개미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곤충 둘중 하나다. So, the ant is one of the biggest insects, 그렇죠, in the world. The ant is one of the biggest insects in the world. 개미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곤충들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is winter가 보이는데 this win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n이죠. 그렇죠. when. 그렇죠. 올 겨울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와 같이 this 같은 게 있을 때뭐 this morning, 뭐 this winter 전치사를 안 쓰고도 when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in this winter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today is a very cold day 해서 오늘은 매우 추운 날이다. 자, 이거 똑같은 표현을 such를 써서 해보기도 할 거고요. so를 써서도 해보기도 할 거고요.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거 가르쳐준 적이 있으니까 할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매우 추운 날이다라는 표현은 오늘은 올겨울에서 뭐 이런 뜻이겠죠. 올겨울에 가장 추운 날중 하나다 하고 싶으면 today is one of the coldest days this winter 해야 된단 말이죠. today is one of the coldest days.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복수형을 써야 된다는 거. today is one of the coldest days. 오늘은 가장 추운 날중 하루야. this winter 올겨울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위에 것도 마찬가지 뭐 so나 such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요거만 해도 위에 것도 똑같이 되니까. 자, today is a very cold day를 such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today is such a cold day 한다 했죠. 오늘은 그렇게도 추운 날이다. 그 다음에 so를 쓰면 today is so cold. 자,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뭐냐? 여기서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very나 such나 so 전부 다 cold 같은 형용사가 매우 뭐 그렇게도 매우 이런 뜻으로써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very 같은 경우에는 today is very cold도 되고 today is a very cold day도 된다 해서 very는 제일 때가 무던한 애야. 명사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쓸수 있습니다. today is very cold도 되고 today is a very cold day도 되고 하지만 such는 얘가 하는 일은 콜드를 꾸밀라고 왔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지만 자리할 수 있는 녀석이라 했어. 그리고 서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어순이 어서치 콜드데이 하면 안 되고 서처 이렇게 어순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어순주의 문법도 있고 명사가 있어야지만 얘를 꾸며주러 올 수가 있다는 거. 반대로 소는 명사가 있으면 근처에 얼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없어야지만 어찌 어떻다를 만드는 어찌 어떠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추운 소를 쓸것 같으면 명사가 없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더또 말씀드렸고요. 3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달래요. 자, 보고 싶은 건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better than no other subject. 자,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뭔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끊어봐야 될까? 자, 몇몇 학생들이 누가다부터 문장, 모든 문장의 분석은 누가다부터 찾는 게첫 걸음입니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몇몇 학생들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면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뭘 좋아한다? 음악을.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떻게 좋아한다? 더 많이 좋아한대요. 몇몇 학생들은 음악을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 뒤에 then no other subject의 뜻은 그 어떤 다른 교 과목보다. 아, 하고 싶은 얘기 이거구나.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는 걸왜 배우냐 이런 것들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봅시다. One of the students like music better than no other subject. 자, 이렇게 하면 두 군데가 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일단 어디가 틀리냐, 이렇게 하면 한 군데 더 틀리게 되는데, 어디가 틀리게 되느냐, one of the students likes라고 해야 되겠죠. 왜? 무슨 얘기로 바뀌었으니까, 그 학생들 중한 명이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그러면 그 학생들 중한 명이 남자면 he일 거고 여자면 she인데 he like, she like는 여러분들이 중3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여태까지는 중학교 동안은 야, 이 세상에 he like가 어딨어? she like가 어딨어? 이러다가 갑자기 he like, she like가 된대요. 절대 안될 것만 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배우시고요. He like, she like는 없습니다. One of the students likes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문법으로 여기 위에 올라왔고 여기 다시 한번 쳐다봐.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냈을 거야. 자, 그러면 one of the 최상급 해야 된다? One of the 복수명사 해야 된다? 그럼 some을 억지로 one으로 고치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달라질 뿐이야. 자, 이거 해석 다시 해보면, 몇몇 학생들은 음악을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 더 좋아한다. 이거 문법 주소가 어디냐? 최상급이 아닌데 최상급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최상급 표현이 아닌데 생긴 건 최상급 표현으로 최상급 하려고 그러면 뭐 대신 뭐가 있어야 돼? better 대신에 best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최상급 표현을 최상급 아닌 걸로 했는데 어딘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급 then 비교급 then 내가 공식처럼 외웠다 그랬죠. 내가 뭐라고 외웠다고? 비교급 여러분도 영어는 이미 익힙니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이러면서 외웠다 했죠. 지금 틀렸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언어 학생들은 음악을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 더 좋아합니다.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 여기에 subject 해도 틀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 뭐할 거냐? 이거랑 같은 표현들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졸려죽겠죠, 그쵸? 그 다음에 No other student is politer than Eric in this class. 오케이, 뭐 일단 얘부터 한번 볼까? 원래 모습은 뭐였을까? Polite겠죠. Polite의 뜻은? 그렇죠. 예의 바른 공손한. 반대말은? 오, 그렇죠. impolite죠. polite, impolite. 됐습니까?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어떤 다른 학생도 더 친절하지는 않다. 누구보다? 에릭보다 어디에서? 그에 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발견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Politer than Eric in this in his class. 됐습니까? No other. 이게 단수명사 와야죠. 됐습니까? 그 어떤 다른 학생도 이게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0이죠. 그렇죠? 0은 그러면 0이라는 숫자는 단수 취급해야 될까요? 복수 취급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수 와야 되고 단수 취급하고 있죠. 됐습니까? No other student is politer than Eric in his class. 두 문제 다 최상급 표현인데 최상급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는 같은 표현. 일단 이 부분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몇몇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계속 하면 되니까. 이 다음부터 아 뮤직까지 가면 되겠네. 뮤직까지는 똑같죠.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더 all other sub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the best. 몇몇 학생들은 음악을 가장 좋아합니다. Of all the subjects, of all subjects. 모든 다른 과목들 중에서. 자, 똑같은 표현을 하겠다는데 내가 뮤직을 지워버렸죠. 뮤직 말고 딴 걸 이 자리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Some of the students like 아니요. No other subject자, 여기까지 오면 얘를 그대로 해서 내가 컨트롤 C에서 또 한 좀 이따 또 써먹을 거야. 왜냐면 여기까지 그대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노들 부정 주어는 아니지만 어떤 부정어 다음에 그 어떤 아, 몇몇 학생들은 그 어떤 다른 과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만큼은 음악 과목만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이 없는 거야. 뭐만큼 좋아하는 과목이 없는 거야? 음악만큼 좋아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나 아이스크림만큼 좋아하는 음식 없어. 나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 그러면 얘는 같은 표현이 지금 better를 써서 마음에 안 들어요. 오케이, 여기 better 말고 원래는 more를 썼어야 돼.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more than any other subject 했어야 돼. 됐습니까? 규제 새로운 학습 방법을 이제 터득했구나. 수면 학습법. 와우.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 쓸 의미적으로 문법으로 익히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음악만큼 좋아하는 과목이 없어요.
된 거고. 이거는 어떤 학생들은 음악보다 더 좋아하는 과목이 없어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모든 과목들 중에서 가장 좋아해요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것 같은 경우에 에릭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Eric is the politest of all students in his class. 그 다음에 에릭으로 똑같이 시작하면 Eric is politer than any other student in his class.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 같듯이 같도록 문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네요. 대본은 가장 흥미로운 영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보이니까 이거는 뭘 사용한 최상급 표현이다? 첫 번째는 최상급을 사용한 최상급인 거죠. 그러면 The Godfathe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그 다음에 여기에 any other movie 나왔어. 그러면 any 바로 앞에 뭐 붙었을까? 일단 단어로. then. 그러면 이제 완성시키면 The Godfather is than any other movie.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The Godfather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ovie.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시작하는 말이 똑같죠. 3번 문제는. 그래서 시작하면 No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Godfather. 그 다음에 No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e Godfather. 또는 이 자리에 써서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숙제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오늘 내신 수업 시작합시다. 교재는 안 가져왔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교재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머 탑과 문제풀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 올리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7과라고 써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단어 3종 세트와 대화 그 다음에 본문 특히 최소한 단어 우리 단어 영어 단어하고 우리말 뜻 있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화 파트 툭 문장은 반드시 꼭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단어 세트에 단어 영영풀이랑 영영풀이 속 단어 그 세트들도 뭐 얘기하는지 알고 있죠? 한번 해봤으니까. 자, 7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단원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만나봅니다. 명사들 쭉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명사가 보이네요. 여배우는 actress. 여배우 한 명은 an actress겠죠. 됐습니까? 남자 배우는 뭐라 한다? actor. 동사형은 다시 말해서 의미적으로 연기하다는 act겠죠. 됐습니까? 연기하다라는 동사 act로부터 actress, actor 같은 것들이 파생되어 왔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cf 단어
액티브도 만나본 적 있죠? 액티브의 뜻은 액티비티? 활동적인, 활발한 형용사형 액티브고요. 크리에이티브도 형용사고요. 액티브도 형용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놀이공원이 보이네요. 놀이공원은 어뮤즈먼트 파크죠. 여기서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단어는 어뮤즈겠죠. 어뮤즈의 뜻은?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게 하는 게 이렇게 놀라게 하는 거 말고요. 뭔가 기분 좋게 놀라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surprise하고는 좀 달라요. surprise는 약간 뭐 무서운 거 보고 놀란 것도 surprise고 아니면 뭐 좋은 거 보고 surprise party는 좋은 거죠. 약간 중립적인데 amuse는 뭔가 기분 좋은 뭔가로 기분 좋게 해주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amuse가 이렇게 있으니까 amusing도 있겠죠. amusing의 뜻은 놀라게 하는이고요. amused는 놀라는이겠죠. 그러면 amuse의 명사형이 보이네요. amuse의 명사형은 amusement고요. amusement 단어의 뜻은 놀람, 경이로움 이런 뜻입니다.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란 말이죠. 놀이공원, amusement park. amuse, amusing, amused, amusement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전이 보이네요. 정전은 blackout죠. 아, blackout. 자, 그럼 여기까지 묶어서 이 세 단어 나왔는데 우리가 명사를 실제 문장 속에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명사를 셀 수 있는가 없는가를 꼭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an actress, an amusement park, a blackout이 다 되죠. 이 세 단어 다 셀 수 있는 명사들. A blackout, an amusement park, an actress. 셀 수 있는 명사들이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countable이기 때문에 C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명사 파트를 하면 선생님이 C라고 쓰면 아 이거 어나 언을 붙일 수 있고 복수형도 존재한다라는 얘기구나. Actresses, amusement parks, blackout. 됐습니까? 자, 그 다음 bleach, 표백제죠. 표백제. 오케이. 그 다음에 bottle, 병이고요. 뭐 특별히 뭐 다룰 건 없습니다. bleach bottle. 뭐 bleach는 여러분들 처음 봤는데 뭐 bleach도 뭐 염소계 bleach도 있고 산소계 bleach도 있죠. 그쵸? 염소계 bleach는 몸에 해로울 수도 있죠. 오케이. bleach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뭐다? UC죠. UC. Uncountable None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 그 말은 A bleach나 bleaches 이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Countable None이 아니고 Uncountable None. 셀 수 없는 명사. Bottle은 뭐 셀 수 있죠. A bottle, bottles 이렇게 하고요. Okay. ceiling, 천장이고요. 마찬가지, a ceiling, ceilings 되고요. 그 천정 위에 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 the ceiling이죠? on the ceiling이죠. 그러니까 전치사 on을 써서. 그러니까 뭐, 우리 초딩들이 뭐 on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죠. 뭐 위에 있어야지 on인 갑다가 아니고, 어떤 표면에 그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던 아니면 세로로 벽에 붙어 있던 아니면 거꾸로 매달려서 천장에 붙어 있건 붙어 있으면 on이다. on the ceiling, 천장에. 오케이. ceiling은 inside에서 보이는 파트입니까? outside에서 보이는 파트입니까? ceiling은 inside에서 볼 수 있습니까? outside에서 볼 수 있습니까? inside, 실내에 있는 건축물의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비슷한 장소인데 아웃사이드에서 보이는 장소의 이름은 뭐예요? 하늘이다? 아니죠. 루프죠.
됐습니까? Ceiling은 inside part고요. 그 다음에 roof는 outside part죠. 오케이. roof도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roof에 대해서는. roof의 복수형은 뭐다? roofs입니다. 원래 f 소리로 끝나면 f를 v로 바꾼 다음 es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ulf, ulfs.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roofs라고 그냥 s 붙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arity, countable learn이죠. a charity, charities.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 es 붙여서 자선단체들, charities 될 거고요. a charity, charities. 뭐 어떤 내가 charity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charity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charity에서 일하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쵸? 그래서 charity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자원봉사자라 그러겠죠. 그렇게 걔를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적 있을 텐데요. 뭐였어요? volunteer였죠. 오케이. volunteer 단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합니다. 그 말이 뭐냐? volunteer의 뜻은 자원봉사자도 되고 자원봉사도 되고 자원봉사하다도 됩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게다가 명사 중에서도 행위자 명사도 되는 녀석입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다 이런 뜻을 모두 갖고 있는 volunteer. charity의 volunteers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있죠. 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냉장고는 뭐다? 쿨러죠. 쿨러. 쿨러. countable noun. 어 쿨러, 쿨러즈. 단복수 형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말은 refrigerator죠. refrigerator. cooler, refrigerator. 자, 그 다음에 쿨러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쿨러는 싱어 같아요? 쿠커 같아요? 그렇죠. 자, 방금 얘기한 게 뭐냐. 보통은 예, 쿨이 동사도 됩니다. 쿨이 동사로서의 뜻은 뭐뭐 하다란 뜻으로서는 뭐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용사로서는 서늘한, 멋진 이런 뜻도 있지만 냉각시키다 동사의 뜻이 있어. 동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동사 뒤에 er 붙여서 보통은 사람을 만들죠. 그런데 쿨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어 시험 중에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 다음 중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dance, dancer, sing, singer 뭐 그 다음에 cool, cooler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은 뭐 아까 drive, driver 뭐 이런 것들. 드라이버도 행위자가 사람이 될 수 있죠. er 붙여서 웬만하면 사람 되는데 사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쿠커와 쿨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런 시험 문제 작년에 안 나왔는데 재작년에 나왔었고요. 뭐 작년에 안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으면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ER 붙어서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는 명사 중에 하나가 쿠커, 쿨러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암흑, 어둠은 뭐다? Darkness고 얘는 UC죠. 셀 수 없는 명사고요. 형용사형은 뭡니까? 다크죠. 근데 다크가 명사처럼 너무 많이 쓰입니다. 어두운 dark, 어둠 darkness.
다크의 반대말이 뭐니까? 그렇죠. 브라이트니까. 다크니스의 반대말은? 브라이트니스겠죠. 다크니스, 브라이트니스. 서로 반대말 관계. 다크, 브라이트. 서로 반대말 관계. 어두운, 다크. 밝은, 브라이트. 어둠, 다크니스. 밝음, 브라이트니스. 뭐 TV 같은 거 이제 뭐 조절할 때 보면 브라이트니스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조정하는 것도 있죠. 브라이트니스를 0에서부터 100단계까지 이렇게 있으면 그건 뭐 조정하는 거다? 밝기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트라스트 조정하는 거는 뭘 조정하는 거다? 대비. 얼마나 밝고 어둠을 차이 나게 표현할 거냐, 이걸 조절하는 건 컨트라스트 조절이고요. 화면 자체를 얼마나 밝고 어둡게 할 거냐는 브라이트니스 조정이다. Brightness, darkness, dark, bright. 그 다음에 밤 시간은, 아, 참, night time이고, night 시간은 day time이고, 그냥 day, night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day를 뭐, 데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데이는 24 hours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during the sun is, during the, 아, 뭐야, while the sun is in the sky의 뜻도 있어. while the sun is in the sky의 뜻은 뭡니까? 태양이 하늘에 있는 동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낮이란 뜻도 있고, 하루란 뜻도 있고, 그렇고요. 여기서 데이타임은, while the sun is in the sky의 뜻입니다. 나이트는 반대로 while the sun is not in the sky가 나이트의 뜻이고요. daytime, nighttime. 오케이. 그다음에 뭐 daytime 같은 경우에는 뭐 C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UC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셀수 있는 명사처럼 썼다가 어떨 때는 셀수 없는 명사로 썼다가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국식 만두 요리를 뭐라고? 딤섬이라고 하고요. 딤섬은 영어 입장에서 외래어이기 때문에 얘 단수 표현 가능한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수 표현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외래어이기 때문에. 셀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얘는 단복수 형태가 같은 양사슴 물고기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fish나 deer, sheep 같은 애들. sheep도 되지만 sheep는 안 하죠. 딤섬. 외래어. 오케이. 뭐 만두는 영어로 참고로 하면 만두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덤플링이라고 합니다. dumpling. 덤플링이 만두고 뭐 Chinese 덤플링을 딤섬이라고 하는 거죠. Chinese 덤플링은 딤섬. 어쨌든 얘는 countable 명사고요. countable none이고요. 자, 계속해서 전기입니다. 전기는 electricity죠. electricity는 UC죠. UC. 셀수 없는 명사고요. unelectricity 안 하고 electricities도 할수 없다. 전기 하나, 전기 둘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생어들 살펴보겠습니다. 파생어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일단은 뭐가 생각나냐? 엘렉트릭이 보이죠. 엘렉트릭. 엘렉트릭의 품사는 뭘것 같아요? 그렇죠. 형용사죠. 그럼 뜻이 뭐겠다? 전기적인 이란 뜻이겠죠. Electric problem. Our building has some electric problems. 우리 건물에 약간의 전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electric problems. electricity. electricity를 만들어내는 장소를 뭐라 그러겠어요? 일단 우리말로는 그럼 영어로는 파워 플랜트라고 그러죠. 파워 플랜트. 플랜트가
플랜트가 무슨 뜻도 있다. 공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식물 심다라는 뜻도 있지만 플랜트가 공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파워 플랜트. 파워 플랜트에서 뭔가 제너레이터가 electricity를 generate 하면 그러면 electricity가 공급되겠죠. supply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가 하나 나오고 있네요. All foundation, foundations. 셀수 있는 카운터만 아니고요. foundation, 재단이죠. 재단을 설립해서 뭐, 펀딩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체리티에 기부했다. 도네이트 했다. foundation, 재단이고요. 예, 동사형은 뭐겠다? 그렇죠, found죠. 그래서 found의 뜻은 그럼 뭐겠다? 이런 뜻입니다. found a foundation 하면 재단을 설립하다라는 표현이겠죠. found a non-profit foundation.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다. found a non-profit foundation. 선생님, found는 혹시 뭐의 무슨 형 아닙니까? 라고 find의 3단 변신에 find, found, found가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found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 3단 변신은 found, founded, founded로서 규칙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 속에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일 수도 있고 동사 원형에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약간 조심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found 설립하다, foundation 재단. found a foundation 재단을 설립하다. 그러니까 에이, 그 다음에 어이구 여기 나오네. 일단 C겠죠. hanger, hangers. hanger라고 읽지 않습니다. singer라고 읽지 않죠. singer, hanger. hanger. 자, 행어는 싱어 같아요? 아니면 쿨러 같아요? 쿨러 같죠. 마찬가지, ER 붙어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보통은 사람, ER이면 사람인데요. 사람 안 되는 거죠. 뭐, 행어는 옷걸이라고 써있는데, 하여튼 뭔가 거는 도구, 뭔가 걸어 도는 도구를 행어라고 얘기합니다. ER 붙어서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쿠커랑, 행어랑 쿨러랑 같은 박스 안에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동사형은 쉽죠? 동사형은 행이죠. 행의 뜻은 걸다겠죠. 행의 3단 변신은 행헝헝. 됐습니까? 행맨이라는 게임 있죠. 내가 생각하는 단어 맞춰봐 하면서 그러니까 틀릴 때마다 뭐가 점점 없어지면 마지막에는 목이 달랑달랑 매달리게 되죠. 오케이. 행헝헝이고요. 행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구멍 구덩이는 hole이죠. 여기 W 붙이면 발음은 똑같지만 전체의 라는 뜻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hole. 발음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등 램프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뭐 여기 전부 다 C라고 적으면 되겠죠. hole, a lamp, holes, lamps. countable noun이고요. 오케이. 자, 남은 음식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leftover 합쳐진 말이겠죠. 뭐하고 뭐하고 합쳐겠다. left하고 over고요. 여기 left는 leave의 세 번째 녀석이죠. leave가 남겨두다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남겨진. 됐습니까? over는 뭡니까? over는 어떤 느낌이야? 다음으로 넘기는 느낌이죠. 다음 옆으로 넘긴다든지 그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그래서 다음 식사로 넘겨서 남겨진 음식 중에 남은 거 먹은 걸로 보고 leftover. 됐습니까?
얘는 일반적으로는 유시로 쓰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all left over, left overs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uncountable none 셀 수 없는 명사고요. 포장 좀 해줄 수 있겠나요? Can you W로 시작하는 포장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Can you wrap the leftover, please? 이렇게 표현하겠죠. 포장하다. 포장하다 뭐겠어요? Wrap is wrap. Can you wrap the leftover, please? 남은 음식 좀 싸주실 수 있나요? 됐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 투명한 비닐, 음식 남은 거 덮어두는 거 그걸 보고 랩이라 그러죠, 랩. 그렇죠? 투명한 비닐 같은 거. 그 랩이 이 랩입니다. 됐습니까? 뭐 클린 랩 이러면서 있죠. 그 다음에 주거지 쉼터는 shelter 됐습니까? shelter 주거지 쉼터 뭐 당연히 countable 논이겠죠. a shelter, shelters. 오케이. 그래서 뭐 home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shelter.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sunlight UC겠죠. 셀 수 없는 명사고요. sunlight 뭐 sunshine 뭐 이런 거 비슷한 말이고요. 햇빛, sunlight, sunshine. 그 다음에 마을은 village죠. village. 뭐 얘는 일단 뭐 당연히 셀 수 있고요. 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영어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village가 있고요. village보다 좀 커지면 그렇죠. town이 되죠. 이거보다 커지면 이런 개념이죠. village, town, city. 그래서 이거의 영영풀이는 뭐가 될 것 같냐? village의 영영풀이는 뭐 an area in which people live 이렇게 되겠죠. an area in which people live 사람들이 사는 area 지역이죠. 그래서 smaller than town 이런 것도 붙어 있겠죠. town보다 작은데 an area in which people live 사람들이 사는 장소를 보고 village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죠. 소리의 크기 volume. volume은 당연히 UC겠죠.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volume의 뜻을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면 안 되고 얘가 무슨 뜻도 있느냐. 얘가 부피란 뜻도 있습니다. 질량은 mass겠죠. mass. mass는 질량, volume은 부피. 그 외에도 소리의 크기를 보고 볼륨이라고 하고 뭐 볼륨이 음량이란 뜻일 때 영영풀이는 뭐 더 레벨 오브 사운드 뭐 이런 거겠죠. 레벨 오브 사운드가 볼륨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와이어는 뭐 얘가 일단 뭔가의 재료기 때문에 보통은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데 가끔씩 셀 수 있기도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떤 명사가 이건 무조건 셀 수 있어 무조건 셀 수 없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a water 같은 표현도 사실 있습니다. a water 하면 수채화 그림을 water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a water라고 할 수 있겠죠. wire도 마찬가지. 보통은 어떤 재료기 때문에 물질 명사기 때문에 a wire, wires 안 하는데 실제 회화에서 쓰기도 합니다. wire, 철사, 전선이겠죠. 오케이. 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의 뜻은 뭘 것 같아요? 와이어가 동사로 쓰이면 그렇죠. 선을 전선을 연결하다라는 뜻이겠죠. 와이어 전선을 연결하다 전기가 통하게 장치하다 그러면 wired 한번 할까요? wired
세 번째 녀석일 텐데요. 세 번째 녀석이면 그렇죠. 연결된 이란 뜻이죠.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됐습니까? 전선이 연결 안 되어 있는은 뭘까요? Unwired 해도 되고 wireless를 쓰기도 하죠. Wireless 무선 통신을 wireless telecommunication이라고 하죠. Wireless 무선 wireless 선이 필요 없는 wireless 집이 없는 집이 없는 홈리스 됐습니까? 그다음 와이어까지 살펴봤고 여기까지 명사들 모아놨네요. 자 이제 어떤 시 어찌 시 봅니다. 자 형용사랑 부사랑 섞어놨기 때문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형용사라면 부사형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이 친구는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녀석은 아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g형 형용사가 있으면 ing를 떼내면 동사 되겠죠. 동사로서 또 무슨 뜻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 파트는 어메이징 뉴스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메이징 뉴스를 듣고 I am 그렇죠. 어메이즈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해 볼 차례다. 어메이즈를 정리할 차례죠. 어메이즈의 뜻은 그렇죠. 놀라게 하다겠죠. 그러면 같은 말은 그거 말고 그건 약간 애매하고 어뮤즈가 있었죠. 그래서 어뮤징 뉴스를 듣고 I am amused. 어메이징 뉴스를 듣고 I am amazed. 그러니까 헤이 어메이즈도 마찬가지 뭔가 뭐 긍정적인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귀신 보고 놀란 건 놀라게 하는 거 어메이즈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건 terrified, terrifying 한 거죠. frightening 한 거고 frightened 당하는 거고요. 그런 거. amaze, amuse, amazing, amusing. 뭔가 좋은 것들입니다. fantastic, amazing, great, wonderful. 뭐 같은 말들 되게 많아요. fantastic, amazing, amusing, wonderful 이런 것들 같은 말이 될수 있다. great. 자, 어쨌든 이 친구는 형용사죠. 지금까지 형용사로서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문장 속에 간단한 문장 속에 넣어봤고요. 그럼 얘 부사형은 amazingly죠. amazingly의 뜻은 놀랍게도겠죠. 놀랍게도 amazing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아이폰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MP3 플레이어 하나, 전화기 무선 전화기 하나, 그 다음에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하나 이렇게 총네 가지 물건을 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 처음 공개할 때, 제가 오늘 총뭐네 가지 제품을 소개할 거예요. 이러면서 무선 전화기 한 대, 애플에서 만든 거 하나 소개할 거고요. MP3 플레이어 하나 소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한대 소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총네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총네 가지 물건을 우리한테 보여줄 걸로 생각했죠.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애플에서 MP3 플레이어 새로 만들었나 봐. 노트북 새로. 걔들 맨날 그전에도 노트북 컴퓨터 만들었으니까. 카메라도 카메라는 애플에서 만들던 게 아니고 카메라도 내놓는구나. 카메라 또 어떻게 생긴 건가? 근데 얘가 이제 뭐라 그러냐? Amazingly라고 얘기한 다음에 all in a palm. All in my palm. 전부 다 어디에? 내 손바닥 위에. And all in one이라고 얘기해. 전부 다몇 개의 장비 속에 들어있다? 한개 속에 다 들어있다. 카메라도 하나였고, MP3도 하나였고, 다할수 있는 걸. 그게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을 소개할 때, amazingly, 놀랍게도 전부 다 이게 사실은 네 개의 제품이 아니고 한 개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분은 어떻겠어?
or may to do 했겠죠. 그렇죠? 감정을 느꼈으니까. 그렇죠? amused 했을 거고. surprised도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어떤 뭐 어떤 부서나 이런 곳에서 최고 대장을 뭐라 그런다? chief라 그러죠. chief. 어? 얘는 일단 명사도 됩니다.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됩니다. chief. 뭐 chief officer 하면은 뭐 최고 대장, 뭐 사무직 직원을 chief officer 하겠죠. 우리가 보면 CEO라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CEO. 뭐 스티브 잡스 was the CEO of Apple 이랬었죠. 이 CEO 할 때 C가 chief에 첫 글자고 chief executive officer의 줄임말입니다. 뭐 executive는 일을 수행하는 이런 뜻이고요. officer는 직원을 officer라고 그러죠. 최고 수행 직원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자, 얘가 명사일 때는 셀 수가 있겠죠. a chief 그 다음에 chips가 됩니다. 얘도 푸로 끝나면 원래 was 해야 되는데 chips 하지 않고 chips가 됩니다. 얘도 loops처럼 그냥 s 붙여버립니다. ves 하지 않아요. 오케이. 어떤 얘가 chief가 이 뜻일 때는 형용사겠죠. chief officer 뭐 최고 높은 직원 chief officer. 자, 그 다음에 앞으로 forward, 뒤로 backward. 얘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둘 다 품사는 같을 텐데 forward, backward. 당연히 부사겠죠. 왜냐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친구는 부사죠. forward, go forward. 앞으로 가시오. go come backward. 뒤로 오시오. forward and backward. Okay. forward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look forward to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 밑에. 수고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불가능한 impossible. 가능한 possible. 말장난으로 이거를 impossible is I am possible. 이렇게 말장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서 impossible means I am possibl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im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possible, impossible. 오케이. 일단 뭐 형용사겠고요. 당연히 둘 다 impossible, possible. 불가능하게는 뭘까요? impossibly 이 빼고 아 이 잠시만 이 빼고 ly 이 빼고 ly 붙입니다. 그러니까 ly로 끝나게 되겠죠. impossibly possibly. 오케이. 그다음에 little less least죠. 그러니까 little less least. 뭐 5,000원 갖고 있는 애, 1,000원 갖고 있는 애, 5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a little money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1,0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less money than you 이러죠. 그랬더니 500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the least money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최소한의 돈을 갖고 있어. I have the least money. I have less money. I have little money. 됐습니까? little, less, least. Okay. CF. least도 알아두셔야죠. 아마 여기에 list 들어가 있는 수거에 하나 나올걸, 저 밑에. 그러면 좀 이따가 그 수거할 때 그 수거의 반대말이 뭔지 물어볼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수거의 반대말은 list에 반대말 넣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꽉 들어찬 이란 뜻의 단어는 팩트죠. 팩트. 팩을 한 거야? 팩을 당한 거야? 그러면 팩이 존재하겠죠. 팩트가 있다는 얘기는 팩이 있다는 얘기고
팩은 물론 뭐 명사로서는 어떤 가방이나 통 같은 걸 팩이라고도 하지만 동사로서 뜻이 있으니까 팩들도 존재하는 거죠. 동사로서의 뜻은 자, 팩트가 이런 뜻이면 팩을 한 거야, 팩을 당한 거야. 그럼 팩의 뜻은? 그렇죠. 채우다 하면 되겠죠. 짐을 챙기다라는 뜻 있죠. 됐습니까? 채우다. 짐 싸다. 그럼 여러분들은 팩의 반대말을 이미 배웠어. 팩의 반대말은? 언팩이겠죠. 그러면 꽉 들어차지 않은 뭐겠다? unpacked 쓸수 있겠죠. 그럼 unpacked의 반대말은 아참 unpacked의 같은 말이자 packed의 반대말은 E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MT죠 MT. 뭐 팩트의 같은 말은 필드, 풀 이런 것들도 있죠. 채워져 있는 필드, 바로 채워진 풀, 팩트, 엠티, 텅 빈. 형용사고 형용 계속 형용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싱글 그러니까 All in a single device 이렇게 얘기했죠. All in a single device 이 모든 게단 하나의 디바이스 속에 들어 있습니다. All in a single device 그 다음에 놀랍게도 surprisingly는 부사고 single은 형용사죠. single shot 뭐딱한번 발사해서 이런 뜻이겠죠. single shot. 그 다음에 뭐 나오네? 아까 구멍은 hole이었는데 전체의 hole. 그러면 전체적으로 holy ly 붙이면 되겠죠. hole 전체적인 뭐 바디 러션을 홀 바디에 발라주세요. 몸 전체에 발라주세요. 홀 전체적인 전체의 오케이 형용사겠고요. 그 다음에 넓게 widely, wide가 형용사고 widely는 부사겠죠. kind, kindly, nice, nicely처럼 정상적인 녀석입니다. wide, widely. 그럼 깊게는 뭘까? 깊게. 그건 깊은이고 딥까지만. deeply 하면 깊게겠죠. deep deeply wide widely. 형용사 7과에 등장할 형용사 부사들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하다시 동사 만나봅니다. 오케이 구부러지다 휘다 란 뜻의 단어. 밴드고요. 3단 변신은 밴드, 벤트, 벤트. 그러면 세 번째 벤트의 뜻은 휘어진 이 말이겠죠. 자, 밴드의 뜻이 조금 부족합니다. 구부러지다, 휘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굽히다, 구부리다란 뜻도 있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밴드가 누구 같은 성격의 동사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hurt나 change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hurt의 뜻은 아프다란 뜻도 있지만 아프게 하다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hurt, change, bent는 수동의 의미와 능동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동사란 말입니다. The wire bends 하면 뭐 뜻일까요? The wire bends. 철사가 구부러진다란 뜻이겠죠. 근데 I bend the wire 하면 그때의 뜻은 내가 철사를 구부린다란 뜻인 거죠. bend는 능동의 뜻과 수동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녀석이다. change의 뜻이 무엇 무엇을 바꾸다란 뜻도 있고
지가 바뀐다라는 뜻도 있죠. 그런 것처럼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밴드 밴드 밴드고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일단 우리말 뜻은? 일단 우리말 뜻은 펴다, 곧게 만들다 이 뜻이겠죠. 반대말은 그래서 뭐가 되냐? straighten이죠, straighten. straighten? 저기 뭐 빼면 뭐 되네? 여기서 en 빼면 뭐가 돼요? straight 되죠. straighten은 형용사 부사를 겸하죠. 곧은도 되고 곧게도 되고요. straighten 하면 동사가 됩니다. 곧게 펴다. straighten bend. 슬슬 요런 거 붙어 있으면 동사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엔 붙으면 동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엔이 붙은 동사는 뭐뭐 하도록 만들어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설치하다가 보이네요. 설치다, 설치하다. install 반대말은 오케이, 컴퓨터 많이 만지는 놈들은 잘 알던데 uninstall이겠죠. install, uninstall. 설치하다, 삭제하다, install, uninstall. 그 다음에 인스톨의 같은 말은 수거로서 뭐가 존재한다? 셋업 있죠, 셋업. 셋업, 인스톨, 설치하다. 인스톨 on iOS. 뭐 iOS를 설치하다. install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다. install a light bulb. 전구를 설치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발명하다. invent. 발명가는 ER이에요, OR이에요? OR이고요. 그다음에 형용사형은 그건 명사형이고요. inventive 됐습니까? inventive 형용사형은 inventive다. 발명의 뭐 또 창의적인 이런 뜻도 되겠죠. invent가 어차피 create 하는 거니까 뭔가 없는 것을 창조해야 되는 거 create, invent 비슷한 말이고요. creative, inventive 비슷한 말이겠죠. 설마 얘랑 헷갈리는 친구는 없겠지? 읽고 뜻 뜻은 초대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nvite 초대하다. invitation card 초대장. invent invite 구분해 주시고요. 자, 드디어 last가 이 뜻으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The medicine lasts 8 hours가 무슨 뜻일까요? 됐습니까? last가 지속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medicine lasts 8 hours. 그 약은 8시간 지속되니까 하루에 몇 번 먹으면 될까? 세 번 먹으면 24시간이겠죠. 맞습니까? The medicine lasts 8 hours. last가 동사로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everlasting은 뭔 뜻일까? everlasting
everlasting 무슨 뜻이겠다? 영원히 지속되는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everlasting. everlasting stories. 끝이 없는 이야기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론 last의 뜻이 last Christmas 할 때도 이 뜻이죠. last night 할 때도 이 뜻이고요. 얘가 또 이러네. 오케이. 이럴 때는 이게 약이죠. 쟤 뭐야 무섭다. 자동으로 화면 바뀌게 했더니 뭐 좀 무서운 그림도 막 나오네. Last Christmas 이런 뜻이고요. Last night 할 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He came last. 이때 반대말은 뭐죠? 이때 반대말은 first죠. 그러면 이 뜻일 때 반대말은 뭐죠? 레스트 크리스마스의 반대말이 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넥스트죠. 그러니까 뜻이 이게 다 다른 뜻이란 거예요 지금. 마지막의 하고 지나간이라고. 그 다음에 지속되다. 오케이. 그 다음에 퍼붓는 비를 뭐라 그럽니까? 퍼붓는 비. pouring rain이라고 하죠. pouring rain. 퍼붓는 비, pouring rain. pour, 붓다, 퍼붓는, pouring. pouring rain. heavy rain, pouring rain. pour, 붓다, 따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뜻으로 F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뭐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이겠습니까? F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feel 있죠. F-I-L-L, feel. 비슷한 뜻으로서 feel. 근데 이제 feel의 뜻은 그냥 채워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pour의 뜻은 채워넣는데 뭐로 채워넣는다는 뜻인 겁니까? solid입니까? liquid입니까? gas입니까? liquid겠죠. liquid. 뭔가 liquid한 상태의 것을 어떤 컨테이너 속에 feel 하는 행위를 pour라 하죠. liquid. 그래서 뭐예요? 액체죠. 있습니까? F-killer liquid 할 때 들어봤을 거예요. 액체 목이야.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남아있다. remain. 자, remain. remain은 조심해야 될 것 얘기해드리겠습니다. remain은 1, 2, 3, 4, 5 중에서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요. 1, 2, 3, 4, 5 중에서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stay가 있습니다. stay. stay도 1이 되기도 하고 1, 2, 3, 4, 5 중에 1을 하기도 하고 2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remain 가지고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e remained at the hotel. 이렇게 하면 이건 1이죠. He remained at the hotel. 아이고, remain을 이상하게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스펠링 틀렸죠. He remained at the hotel. 이건 remain을 1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로 쓰는 거는 뭐 이런 게 있겠네요. He remained 뭐 할까? He remained calm 할까? He remained calm. He stayed at the hotel. He stayed calm. 자, 선생님이 자꾸 1이니 2이니 하는 건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 2, 3, 4, 5 중에 자, 이 remain 지금 이 remain이 몇 형식 문장 속에 사용된 거다? 1형식 문장 속에 사용된 remain이고 얘는 2형식 문장 속에 사용된 remain이다. 2형식이니까 2형식답게 동사 뒤에 무슨 시와 있어요? 어떤 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시제 구하고니까 he was calm.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장 he remained at the hotel.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호텔에 남아 있었다죠. 주어 동사인 he remained를 제외하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만 남았죠. 그러니까 일형식이죠, 이건. 됐습니까? 그다음에 he remained calm의 뜻은 무슨 뜻이겠다? 그는 침착을 유지했다겠죠. 그럼 그가 침착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그는 어땠다? 침착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해석하면 그는 침착하게 있었다 이릅니다. 그는 침착하게 있었다. 자, 아 이거 뜻이 그는 침착하게. 자, 여러분들 자 침착하게 있었다를 remain을 사용해서 작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짓 하는 놈이 나타난다? He remained calmly. 침착한 calm. 침착하게 calmly. He remained calml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가 행복하게 보였으면 he looked happy야. He looked happily야. He looked happy죠. 그는 행복하게 노래했었다는. He sang happily. 그가 침착하게 노래했다는 것은 he의 상태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건. 그가 오늘 여자친구한테 차여갖고, 기분은 개똥 같지만 직업이 전문 가수고 댄스 가수다 보니까 어찌 노래해야 되는 거야? 행복하게 노래해야 된단 말이야. 댄스 곡인데 막 울면서 부를래? 근데 그거 행복하게 보였어. 그때는 he, 우리말로 똑같이 그는 행복하게 노래했다. 그는 행복하게 보였다. 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니들 이제 2학기 때 기말고사 시험은 형용사 올짜리냐 부사 올짜리냐 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A를 어떻게 만든다 라는 표현할 때 make A 어떻게야? make A 어떠냐?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는 I make her happily야. I make her happy야. I make her happy so she is happy 해야 되는 거. 5-2 라면서 배웠죠. 그러니까 뭐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하고 똑같이 영작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과의 시험 문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remain이라는 녀석, stay란 동사 설명하면서 look happily야, look happy야, he look sadly야, look sad야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녀석이 이번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넣으면 일형식이 돼버리고 얘를 넣어버리면 he라는 명사의 상태는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합니까? 부사가 명사를 설명합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명사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지. 부사가 어찌 남자입니까? 어떤 남자입니까? 어떤 남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침착하게 있었다라는 표현도 침착하는 감이고 침착하게는 감이지만 얘는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다. 됐습니까? Okay. remain은 일형식, 이형식 동사가 된다라는 거.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흔들다의 3단 변신 shake, shook, shaken. 됐습니까? shake, shook, shaken.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spread도 change 같고요. hurt 같고요. 그 다음 오늘 만난 놈 누구? 밴드 같은 녀석이야. 그 말은 spread의 뜻은 퍼지다, 번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퍼뜨리다, 펴바르다 라는 뜻도 있단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The bad news is spreading 하면 이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he spread the bad news 하면 이 뜻으로 쓰인 거겠죠. 됐습니까? He spread some bad rumor about her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일단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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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오케이. 뭐 프린트 많이 했는데 조금밖에 못했네요.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계속 단어 파트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클래스 카드에 있는 7과 단어 세트와 7과 대화 파트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문법 할 땐 자들이 내신 대비하는 거 고생해집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늙었어요.